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네, 매일 아침 청취자 여러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떨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헬마 뉴스 함께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뭘까요? 오늘은 미국 소식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미국의 CDC 책임자들이 연일 그 미국 국내의 대규모 지역 감염 가능성, 이걸 이제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 걸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특히 어제 제가 이제 CDC의 그 낸시 메소니의 국장 기자회견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미국의 지역 감염 사태는 과연 일어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정확히 언제 일어날 것이냐의 문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이미 미국 내 심각하다. 미국 내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 급증을 해가지고 60명을 넘어섰고요. 네. 게다가 어제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는 명백한 지역 감염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관심이 쏠렸던 겁니다. 그렇죠. 사실 뭐 이탈리아에서도 확진자가 네. 650명이 넘게 나오고 사망자가 17명이 나왔다 그래서 예. 매우 심각하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군요. 비슷하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확산되는 추세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자면 이제 자기네 정부가 대응을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 허세를 떨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준비가 돼 있다. 매우. 예. 네. 코로나 위험은 여전히 미국 국민들한테는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이제 자기들이 잘했다는 얘기만 줄창 쏟아냈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원래 독감으로도 사람이 많이 죽는다. 이런 식의 이제 물타기도 하고, 막 독감 걸린 사람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내기도 하고,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약간 좀 대통령이 품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트럼프 특유의 그 허세와 자기 자랑만 이제 쏟아낸 건데. 그렇죠. 정작 기자회견에 함께 했던 이제 다른 정부의 이제 당국자들이 앞으로 좀 확진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를 전하기도 했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한 거는 우리 한국 언론들의 이제 태도였습니다. 미국 내에 이제 지역 감염 확산 문제에 그 다른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을 때 한국 언론들은 거의 전부가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여부에 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처럼 이제 허세가 화법인 사람은 실제로 중요한 내용을 숨기는 그 방식을 취하는데. 그렇군요. 예, 어제 뭐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충 넘어갔는데 실제로 진짜 중요한 정보는 펜스 부통령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책임자로 임명을 한 거. 그게 이제 중요한 정보였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게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공직자를 예.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자로 임명했다. 이게 이제 한국으로 치자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나와가지고 한참 이제 자랑을 합니다. 우리 방역은 엄청 잘 되고 있고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린 짱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떠들다가 마지막에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근데 오늘부터 중앙대책본부의 책임자는 국무총리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러고 지나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아마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기자회견에서. 그게 중요한 정보 아니냐.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되는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눈속임. 뭐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이 확진자 수가 적은 거는 검사를 제대로 안 해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긴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매체들은 이런 어떤 지역 감염 가능성 그리고 이제 미국도 대비하기 시작했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제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어떻게 할 거냐 이쪽에 그렇죠. 초점을 맞췄어요. 그걸 걱정했죠. 예. 예,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뭐 영국의 어떤 가디언지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트럼프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담당시켰다. 이걸 이제 헤드라인으로 뽑은 거에 비해서 역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관련 한국 여행 입국 금지 적기 아니다. 이쪽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게 뚜렷하게 좀 차이였습니다. 영국 가디언지 수준이 매우 높네요. 네. 네. 자, 어쨌든 그만큼 지금 미국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중국을 봉쇄하겠다고 했던 이제 미국의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이 이제 지역 감염을 사실상 인정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아예 이제 저인망식으로 바닥에서부터 저증상 감염자를 다 이제 긁어올리는 그렇죠.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미국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제대로 지금 대응을 안 하다가 이제야 좀 시작해보려는 단계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말고 다른 나라는 어때요? 지금 다른 나라 상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탈리아는 확진자 수가 650명을 돌파했고요.
사망자는 17명. 예,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확진자가 245명, 사망자가 26명이 됐는데 네. 새벽에 좀 특기할 만한 점은 이란에서는 부통령 중에 한 명이 또 확진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뭐 기자회견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누군가의 모습도 나오긴 했었었는데 예. 하여간에 심각하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소식은 뭘까요? 두 번째 소식은 이제 한국 입국을 포기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교육부에 따르면 이제 중국인 유학생이 25일에 1,300명 정도가 입국할 예정이었는데 실제로는 그 절반은 조금 넘는 838명만 입국을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입국 예정자의 이제 약 36%가 한국행을 돌연 취소한 건데 24일 기준으로 중국에 남아있는 중국인 유학생은 34,613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중국인 유학생 7만 명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개학을 앞두고 아직 입국을 안 한 건데 코로나19의 이제 한국 내 지역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뭐 굳이 중국인 입국하지 말아라라고 안 해도 알아서 예. 안 오는 거네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그동안 그 중국인 유학생들 문제를 이제 선동을 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랬죠. 마치 바이러스를 잔뜩 품은 뭐 중국인 유학생들이 몰려올 것처럼 이제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제목도 다 비슷비슷한데 몇 개만 소개해드리자면 뭐 중국인 유학생 7만 명 몰려온다. 코로나19 설상가상, 중국 유학생 대거 몰려온다, 관리 초비상, 뭐 중국인 유학생 7만 명 몰려온다, 개강 앞둔 대학가 비상, 이런 식으로 많이 썼습니다. 물론 이제 걱정스럽고 조심해야 하는 사안이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그 제대로 된 취재가 안 된 좀 허술한 기사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공포 부추기고 선동하면 안 된다. 예. 우리 이제 이걸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네요. 예, 중국 유학생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높은 특히 이제 지방의 대학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걱정이 태산이라고 합니다. 등록금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담당하는 등록금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인데 이제 한국에 유학을 올 수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중산층 이상이거든요, 중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건강 문제에 대해서 우리만큼이나 또 예민하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제대로 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은 이들이 이제 들어올 때 검역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단은 중국에서 출발할 때 그 검역을 통과를 해야 되고 우리 인천공항에 이제 검역을 통과를 해야 되고 네. 다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갈 때도 체크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2주 격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이를테면 그냥 해외여행을 갔다 온 한국인보다도 검역 절차가 오히려 더 까다롭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좀 자세히 제대로 좀 보도를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알려드릴 거는 홍콩에 있는 그러니까 홍콩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이 유학 갔거든요. 네. 홍콩은 사실 시위 때문에 학생들이 지난 10월부터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네.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 건 물론이고 네. 이번에 이제 3월 말까지 사실은 개강을 연기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홍콩은 어쨌든 들어와서 이제 공부해라라고 하면서 네. 홍콩의 사람들이 한국하고 중국 사람들만의 대상으로 메일을 보냈답니다. 너네 언제 올 거냐. 그래서 대답을 네. 하면 네. 들어와서 2주간 격리돼야 되니까 네. 그 네. 날짜 잘 맞춰가지고 와라. 네. 이런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슷해요, 격리하는 사실은. 것처럼 예, 그런 예, 상황이네요. 그래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 이번 일본 소식입니다. 이제 아베 총리가 어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전면 휴교를 요청을 했는데요. 엊그제만 해도 각종 행사에 대해서 전국 일률적으로 자제 요청을 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여유를 부렸었는데 이틀 만에 강력 대응 기조로 전면을 바꾼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올림픽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도쿄 올림픽이 취소될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 때문인데요. 딕파운드 IOC 위원이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도쿄에서 올림픽을 치르기에 너무 위험하다면 올림픽을 연기하거나 개최지를 바꾸는 것보다는 아예 대회를 취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전제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 네. 이게 너무 퍼지게 되면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긴 한데 어쨌든 돌려 말하기는 했지만 취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IOC의 공식 견해는 아닌데 이분이 그 어떤 위치에 있는 IOC 위원인지가 중요합니다. 1978년부터 IOC 위원으로 활동을 해왔고요. 네. 부위원장까지 지낸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40년이 넘도록 IOC에서 그렇습니다. 활동했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발언권이 좀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입에서 이제 대회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니까
부랴부랴 아베 정권 이제 위기감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앞으로 몇 주 동안이 이제 일본에서도 이거를 잡을 수 있는 어떤 분기점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진단을 잘 뭐 못하는 것도 있지만 예. 좀 일부러 안 하는 것 같기도 한 게 이 올림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일본 후생성에서는 우리가 최대로 하면은 3천여 건까지도 할 수 있다. 예,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실제 검사 횟수는 뭐 100여 회 남짓인 걸로 전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였는데 네. 어제부터는 어제부터는 조금 진단 횟수를 좀 늘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코로나 진단 검사 받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일본에서요? 뭐 일본이든 어디든 나라마다? 아, 다른 나라,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전해지긴 했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공짜로 받고 있는데 예. 미국은요. 한 명이 어제 가서 검사 받다가 400만 원. 400만 원. 검진비만 400만 원 폭탄을 맞았답니다. 아, 정말 그야말로 그렇게 되면은 최대한 안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 정말 걱정이네요. 진짜 대한민국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